켜고 조명도 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사실 30분인 것 같습니다. 됐어 이제?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삭발 말이 없다. 안녕하세요. 뿌르륵 한번 해달라고. 뿌르륵 말이 없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나의 왕자님. 반갑습니다. 아니 이 이름으로 내 컴이대로 성악 매크로 돌려줄게. 바리깡 준비해. 그거 오프닝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캠을 빨리 안 키냐고. 그 30분 대기는 시바라 대가리는 무슨 버섯돌이야 뭐야 시벌럼. 성화를 많이 내셔가지고 좀 마음이 불편하네요. 유튜브 빨리 올려라. 아주 뒤져라 봐줄게. 내가 너무하다고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하기가 힘드네요. 아니 형님 앞으로 오늘 같은 30분에 오면 되는 거죠? 아니 아니요. 오늘 같은 날도 별로 기분 좋은 날이잖아. 오늘 같은 날도 있어야죠. 오늘 같은 날만 있을 거라고? 근데 뭐 어때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어차피 뭐 오랫동안 방송 볼 사람들인데 응? 너무 이런 거 갖다가 그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노래를 30분 동안 트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말에 공감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30분 정도 노래 들으면서 같이 노래 들으면서 채팅도 좀 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은혜세령님은 블랙드리겠습니다. 천박한 채팅이나 치시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 다들 채팅들 이쁘게 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채팅을 이상하게 치시지 다들? 좀 당황스럽네요. 네 맞아요. 제가 블랙 한 500명 했습니다. 근데 그건 꼭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었고요. 남은 여러분들 살아남은 여러분들도 채팅을 좀 이쁘게 쳤으면 좋겠어요. 예. 뭐가 그렇게 불만들이 많아가지고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그러세요. 네. 가끔씩 다른 BJ들이랑 통화하거나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좀 나누거나 할 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기가 막혀요. 예. 뭐 이번 주 휴방을 3일 했다. 이번 주 휴방 뭐 이틀 3일 정도 했다. 괜찮아? 별일 없어? 아니 제가 쉬고 싶은 건데 왜요? 공지 남기면 다 기다리겠다고 얘기하고 공지 남기면 다 뭐 이해하던데 뭐 이유가 필요해요?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나? 네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야, 해서 새끼야. 네? 아, 저스틴 뜻도 님도 그만 보실래요? 방송? 저스틴 뜻도도 내가 좀 오래 본 것 같은데 말을 이상하게 하네 저 친구도.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나? 알렉스를 삼켜온다. 목소리 왜 이렇게 느끼해? 저스틴 뜻도도 좀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나 보다 너. 너 나한테 뭐라 그랬니? 말 이쁘게 해. 방송을 헐적에는 방송을 헐적에는 네. 궁이 모두 온. 제가 근데 여러분들 좀 오프닝 때 사람이 많이 차지 않는다 사람 차는 속도가 더뎌진다 그래서 제가 그 블랙 500명을 푸는 거는 그들에게 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풀면은 더 빨리 차겠죠. 예? 18분에서 한 20분 정도로 예? 그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지는 걸 원해요. 여러분들도 원하던 거 아니었어요? 방송이 좀 더 쾌적해지고. 근데 그들에게 지면은 전 뭐가 됩니까? 다시 또 되돌아갈 거 아니에요. 방송을 하다 보면은 방송을 할 적에는 여러 가지 뭐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네? 항상 유쾌하고 웃기는 분위기로만 방송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뭔가 진지해야 될 때 그럴 때 저희는 또 와해 될걸요? 그러기를 바라세요 다들? 그게 아니잖아요. 좀 기다릴 줄도 알고 팬이라면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휴방보다 낫잖아요. 뭘 그렇게 30분 엄청난 인생의 시간을 뺏긴 것 마냥 다들 그렇게 채팅으로 막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욕을 하고 그러십니까? 정말 서운합니다. 근데 캠피면 시청자 1000명 금방 차는데 커트라인 돈만 낮춰줘라. 싫어요. 오늘도 출석 도장 찍습니다. 아 예, 서결형님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편안하게 보시고요. 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짭태우란 친구가 좀 거슬리는데요. 같은 채팅으로
제가 못 본 줄 알고 또 한 번 같은 내용으로 채팅을 쳤네요. 제가 보내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소음기 낀 권총을 저 친구의 가슴에 박았나 봅니다. 저 한 거 없어요. 네. 당신이 쐈나요? 예. 잘했어요. 제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그래도 좀 기다리시는 동안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들이랑 좀 채팅 치면서 이 방송이 할 수 있는 준비 그 시간 동안 좀 덜 심심하게 덜 지루하게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 동안은 좀 여러분들 그 저를 자극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방송이라는 게 또 시작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고마워요. 따라줘서. 방송에도 룰이 필요한 거예요. 무법 천지로 놔두니까 이건 뭐 사이코 새끼들 집합소인지 예? 이 뭐 진짜 사회적인 나고자 새끼들만 모아놓은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제3자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리고 유튜브 많은 구독자분들 불특정 다수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준 있는 방송으로 좀 각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그 반사회적인 집단처럼 채팅 치지 마시고 예 어느 정도는 우리 선을 좀 지킵시다. 노래도 나오는 동안 맨날 그렇게 뭐라고 하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죽여버렸어요. 오늘 한 4명 정도 죽여버린 것 같은데 내일은 몇 명을 죽여버릴까요? 내일은 죽을 일이 없겠네요. 내일은 휴방이니까요. 죽여 빠르게 가. 아 이제 제가 이제 이틀 동안 바이크도 안 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너무 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너무 차분해지고 말투도 좀 느려지고 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빨리 나가서 바이크도 좀 타면서 그렇게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람이 좀 피폐해지는군요. 아 고맙습니다. 목소리 알타네 인처. 아 제 목소리 원래 톤이 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은 약간 제 2의 자, 그러니까 제 1의 존재는 윤태훈이고요. 제 2의 존재는 노래하는 코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 1의 존재가 오늘 좀 많이 나오네요 방송에서. 제 실제로 보면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저를 이제 실제로 보고 방송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제 일의 존재를 마주했을 때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젠틀하다고. 그리고 또 많이 좋아하시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비행식. 왜? 야라이 개새끼야. 컨셉이 아니고 이게 사실 제 본 모습이에요. 방송 안 할 적에 제 모습. 목소리는 무언제 따라하네. 애적은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지옥비옥 내가 너 좋아할 수 있잖아. 아 어제 미스테리를 했더니 악어 18 중말 이런 비행신 그튼 소리 좀 작작하면 안 되냐? 마늘 먹인 돼지년아. 아 어제 미스테리 했더니 조회수도 잘 나오고 아주 좋습니다. 네. 미스테리 좀 자주 해야 되겠어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그냥 노래하는 코트라는 걸 안 밝히고 미스테리 채널 따로 파가지고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아, 아무 들어주겠어. 원작 같은 컨셉이야. 빨리 욕해줘. 거칠게 다뤄줘. 저 방송에서 기욕 많이 안 해요 원래. 예. 뭔가 착각을 하신다 본데. 예. 그래서 저 진짜 딕션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또 이렇게 뭔가 상황이 이해가 되게끔 이런 더빙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한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어제 미스테리 개구리 소녀는 진짜 무서웠어. 아, 우리 또 헬로키티가 또 100개를 너무 고맙습니다. 채널이 이름 그것이 알고 싶노기요. 그것이 알고 싶노. 아니 그것이 알고 싶노는 좀 심하네요. 사실인가요? 코코무. 아무튼 어제 그 풀영상의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네요. 예. 약발방도 뭐 어제 좋았고, 예. 간만에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본 채널은 이제 새로운 그 편집자분께서 이제 작업을 이제 들어갔으니까. 아마 좀 새로운 영상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시기로 형 머리 한 번만 쳐봐도 될까? 오빠 왜 카톡 안 읽어라고 하는데 혹시 뭐 코트코트 그 카톡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 여성 팬이랑 만나고 싶지가 않은데 유혹하지 마세요. 네, 저 이제 여성 팬이랑 안 만나고 싶어요.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진짜로. 예. 요즘 혼자 다녀요. 요즘 진짜 혼자 바이크 타고 돌아다니고, 바이크 타는 친구들이랑도 요즘 잘 안 놀고, 혼자 막 여기저기 유유자적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고독을 요즘 좀 즐기고 있어요. 예. 엘프야. 예? 그 보조폰 좀 가지고 올래? 가방 안에 있을까요? 거기 있을 거야. 뭐라고 하셨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앞에 넣어놨어, 앞에. 앞에요? 예? 여자친구가 생기면 항상 이런다고요? 아니 툭 까놓고 얘기해봅시다.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잘못됐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고독을 즐기고 있다니까요. 예? 고독 즐기면 여자친구가 생긴 거고 여자 팬들이랑 꽁냥거리면은 또 색도 고른 거고 전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그냥 계기가 뭐냐면 왜 요즘 고독을 즐겼냐 계기가 뭐냐면 제가 재방송을 다시 보기로 보다 보니까 여성 팬 없나요? 하면서 약간 씩 웃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되게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모습 보이면 되게 좀 사람이 가벼워 보이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스스로가 좀 그 저 자제를 하고 그러는 건데 왜 철들라고 하면은 여친 생겼다고 프레임 씌우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솔직한 모습이죠. 뭐가 나쁜가요 하는데 아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되게 가벼워 보여요.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요즘 좀 자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중하고 있으니까 이 새끼 요즘 또 여자 팬들한테 또 뭐 저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여친 생겼나 보네. 참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예. 진중하게 가보려고 했다니 도저히 안 되겠네요. 바로 코순이와 다시 한번 그러면은 예. 접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라고 카톡 보내셨나요? 제 개인 카톡은 COAT입니다. 아 그건 뭐 다음 주에도 아 이번 주 이제 일 월화수니까 이번 주에 뭐 하는 걸로 해보죠. 예, 뭐 연락하면 얼마든지. 그 아무도 저한테 카톡을 보내지 않았는데요. 예, 아무도 저한테 보내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아주 보기 좋구연. 예, 아무도 저한테 뭘 보내지가 않았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속은 건가요? 예. 아까 보냈다고 한 년 찾아서 블랙하라고. 오빠 내가 재작년 겨울에 술 처먹고 전화했을 때도 여자 없는 척 했었잖아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쥐약 처먹으신 소린지. 작년 겨울에면은 제가 자수갈 때잖아요. 그때 저한테 연락했던 여성 팬분들은 간만 보시던데요. 네, 사실 그때 제일 만나고 싶었죠, 여자를.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으니까. 그땐 아무도 안 만나주던걸요. 물론 제가 만나자는 얘기도 안 했지만 말이죠. 네. 아 설마 제 본폰에다 연락하신 건 아니죠? 제 본폰은 카톡 안 왔는데요. 어제 윤석열 친추 안 했어요. 예, 그냥 딱 그게 레전드지. 솔직히 그 이후로 계속 만나면은 솔직히 좋겠어요. 예. 그냥 어제 그게 레전드였지. 레전드는 딱 레전드로 남겨놓고 그게 맞지. 저는 토크온 이제 복귀하고 나서 지금까지 좀 재밌었던 빌런들 중에서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누구지? 코트 왕자님 막 했던 애? 타마마 그 친구랑 가장 만나고 싶어요. 뉴 프리카 TV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타마마가 제일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몰라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뭐 약발방도 맨날 하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아, 그 본 채널에 올라왔던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토크온 자제하겠다고 썼던 글이요. 이제 되도록이면 욕짓거리하고 싸우고 그걸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편집된 영상을 모니터링 하면서도 아 저때 그냥 욕하지 말걸, 아 저때 그냥 싸우지 말걸. 예. 근데 사실 저도 그게 그 다짐이 항상 깨지는 이유가 자꾸 건드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자꾸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토크온 할 때 최근 들어서 좀 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안 해야겠다 싶어서 되도록이면 이제 제가 피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제 뭐 그런 윤석열 빌런도 만났던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내심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인내심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인내심이 전에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인내심이 많이 늘어서 옛날에 한 10배 같아. 아 100배? 진짜? 그래서 인내심이 많이 늘어서 진짜 짜증도 나고 화날 법도 하고 뭐 빡종할 법도 한데 절대 제가 복귀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빡종한 적은 없었어요. 그것만 봐도 저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아실 텐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적응돼서 그래요.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막 이렇게 잘해주고 막 이렇고 막 이렇게 좀 좀 변하면은 그게 당연한 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그래서 옛날이랑 지금이랑 뭐 변한 게 1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억까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전 제가 자기 변론하는 게 아니라 옛날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교양도 좀 늘었고 예, 품격도 좀 생기고 좀 어떤 갈등에 있어서 그걸 풀어가는 법을 좀 많이 깨우쳤다.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아요. 좀 많이 유해졌다. 유해졌다. 그 유튜브 댓글에도 심심찮게 보여요. 여러 명이서 막 다구리 놓는데 거기서 그냥 마지막은 그래도 훈훈하게 해보려고 좋게 좋게 그냥 사과하고 뭐 좋게 좋게 끝내려고 하고 이런 모습 보고 어른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좀 뭔가 살면서 어떤 지혜가 좀 생겼다. 예.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이 유해진 제가 그 500명이나 블랙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저를 개 취급했다는 것이에요. 예, 너무 저를 뭐 장난감 취급하고 개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500명이나 블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경고했었잖아요. 채팅들 좀 이쁘게 치라고. 예, 눈치껏 봐가면서 눈치는 경험과 지능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말들 안 들으시고 맞지. 유튜브 땐 평창 수년이 이태인 맥기스가 야물 딱지다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예, 블랙 예, 처리가 돼버린 거지. 예, 지금도 쪽지 많이 와요. 제가 왜 블랙이 된 것이죠? 저 부검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하면서 막 저한테 되게 장문으로 쪽지 오고 메일 오고 그러거든요. 그냥 개무시했습니다. 예, 블랙 당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뭐 여러분들께서 왁자지껄 막 그렇게 떠들면서 그 분위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아니라 어느 정도 눈치 있게 좀 쳐달라라는 건데 선이라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죠? 예. 내가 잘못 운영한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몇 달 동안 쌓였던 이 블랙이 계속 늘어가면서 아, 이 방에선 좀 족같이 해도 되는구나. 족같이 해야겠다. 똥 여기저기 싸갈기고 막 오줌 질질질질 흘리고 댕기고 예, 그런 오물투성이 같은 인간들이 많이 생겼죠. 몇몇으로 인해서 예, 누가 더 자극적으로 채팅 쳐가지고 저 자극시키나 이런 거에 혈안이 돼 있던 거예요. 예, 제가 그 매트릭스 속에서 이제 깨 부수고 나와야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예, 지금 이제 한 뭐 3일째 진행하고 있는데 블랙을 많이 해서 아무래도 좀 이제 오프닝 때 시청자 차는 그 속도가 좀 더뎌진 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견뎌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선 지키고 좀 그런 시청자들이 많이 들어올 때까지는 유입이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생기고 다시 활성화가 좀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주세요. 예, 저도 그 시간이 싫어요 사실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럴 거면 30분 방송 일찍 켜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알아먹게 설명을 했는데 저런 모질이 팔푼이 같은 채팅을 친다는 것은 대가리를 강목으로 쳐맞으셨는지 아니면 뭐 대가리 낙뢰를 쳐맞으셨는지 제가 이만큼 교양 있게 설명해드리면 좀 알아쳐드시면 안 될까요? 예? 개사료를 드셨는지. 아니 제가 양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30분 일찍 키라고? 그게 무슨 쥐약 처지드신 소리예요? 예?
돈가스 망치로 대가리를 후려 쳐드셔 쳐맞으셨는지 목침으로 맞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알아먹게끔 설명을 할 때는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왜 그러세요? 개새끼 마냥. 예? 고맙습니다. 아이 미안합니다. 제가 그만 또 교양이라는 것을 조금 예 잃어버린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아이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저런 사람들 보면 참 화가 나요. 좀 개가 파먹을 새끼들. 머리 예. 삼각김밥이야? 양쪽 모서리가 뾰족한 후. 예. 아이 미안합니다. 아 참 정말. 아이 씨발 8분 동안 설명을 했는데 저런 똥막대기 같은 인간들은 어디서 저렇게 막 기어 나오는 거야? 구데기 알까고는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얘기를 했으면. 경제일인 뼈 꺼내지 마. 죄송합니다. 아이 미안합니다. 야, 이 개새끼야. 예, 미안해요. 이런 비행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애 교양을 지킬 적에는 예. 안녕하세요, 코트님.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제 인생엔 예, 두 가지 인격이 있는 것이죠. 이 윤태훈이라는 제 1의 존재 그리고 노래하는 코트라는 제 2의 존재. 오늘 보시는 거는 진짜 굉장히 제 1의 존재와 가깝습니다. 집에 이틀 동안 있었더니 굉장히 사람이 좀 차분해지고 그렇게 되네요. 네, 이거 보기 힘든 방송이니까 오늘 꼭 제 1의 인격의 윤태훈을 보시고 아 내가 아는 노래하는 코트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예, 좀 방송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1의 존재는 족같은 존재고 제 2의 존재는 개족같은 존재라고요? 그 말씀하신 우리 빌리언택님은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죽으세요. 방송 훈훈하다. 예예.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이제 감정 쓰레기 다 버렸어? 아니 여러분들한테 내가 아주 감정에 응어리진 거 일도 없어요. 예. 그저 뭐 아 이거 큰일이네요. 오늘도 비가 오고 내일도 비가 오고 내일 모레도 강수 확률이 30%나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정말? 월화 내내 비가 내릴 것 같네요. 제가 휴방하는 동안 말이죠. 아하. 원래는 오늘만 잠깐 비 내리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어제 잠깐 비 내리는 거였는데, 야, 3일 내내 비가 내릴 것 같네요. 일, 월, 화. 제가 이날과 그 이날 이렇게 이틀을 쉬는데 말이죠. 아, 뭘 해야 될까? 진짜 할 게 너무 없는데요.
게임도 안 하고 그렇다고 쉬는 날 방송 켜가지고 주접떨고 싶지도 않고. 무슨 발이 하나 못하면 인여가 된 듯이 말하노. 맞아요, 저 인여 인간이 됐어요. 네.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라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관심 있는 게 보드 게임. 보드 게임 취미를 좀 갖고 싶어요. 예. 보드 게임들도 매니아들이 많더라고요. 보드 게임 약간 동호회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여자들도 좀 있지 않겠어요? 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그러니까 뭐 비 오는 날은 이제 팬 중에서 뭐 이제 코순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두세 명 정도,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 포함해서 네 명을 정원으로 만들고, 비 오는 날은 저희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랑 뭐 이렇게 안주랑 이렇게 좀 깔아놓고, 예, 테이블에서 보드게임을 같이 좀 진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같이 좀 보드게임도 좀 하고, 예, 술도 한잔 하면서 얘기도 좀 나누다가 그러고 이제 다들 집에 가는 거죠. 예. 굉장히 좋은 취미 같은데요. 네. 남자친구가 있어도 놀러 갈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못 들은 얘기로 할게요. 예. 눈치가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여자친구랑 카페 갔는데 남녀 삼삼오오 모여서 보드게임 많이 하더라. 괜찮은 듯. 예. 그게 보드게임이야? 그냥 조개 수집이지. 335가 아니라 6699를 생각하고 있어. 아니, 카페 말고 우리 집에서 보드게임을 한 진짜 재밌는 것들 한 100만원씩 사다 놓고, 예, 이제 좀 뭐 월요일 화요일 이제 좀 쉴 수 있는 그런 이 직장인 코순이들이랑 함께 저희 집에서 모여서 335 모여서 맥주 한 캔에 뭐 마른 안주랑 그리고 또 예 보드게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실내 건전한 그런 취미를 좀 갖고 싶다. 네. 형은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해. 시청자 없으면 형도 없어. 시청자가 위이고. 블랙 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아이고 우리 딸배신. 요즘 일들 많이 관두고 지금 PCX 매물이 쏟아지고 있던데 어떻게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하네. 딸배이시는 사고 한번 안 나고 진짜 열심히 한다. 너 같은 애들이 돈 벌어 가더라 결국은. 요즘 뭐 하루 벌이 어때? 요즘 많이 단가들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PCX 매물이 쏟아진대요. 배달이 그렇게 호황이 아니래요. 요즘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좀 힘든가 봐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로 어딜 가도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그거 못 느끼셨어요? 저만 느끼나요? 예. 원래 전국에서 가장 차가 많이 교통이 없는 시간대가 일요일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랄프랑 같이 이제 방송 끝나고 밥 먹으러 잠깐 나갔다 왔었어요. 차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좀 이제 주말에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밖으로 다들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지금 계속 이제 되찾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24시 뭐 국밥집이라든지 24시 뭐 이런 카페라든지 좀 많이 좀 생겨야 된다고 봐요. 요즘 너무 없긴 해요. 거의 카페를 가고 싶어도 24시는 강남 쪽 아니면 누가 가요?
강남 쪽이 아니다 보니까 저 그런 데서는 뭐 무인 카페밖에 갈 곳이 없는 거지. 인천에도 단 하나도 없어요. 24시 카페가 부평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법한데 없어요. 바이크 타고 카페 가기도 참 애매하고. 24시는 편의점밖에 없어요. 네. 무인 카페는 가가지고 이제 카드 갖다 대고 뭐 이렇게 키오스크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되게 쉬워요. 쉽고 싸고 좋긴 한데 그래도 무인 카페는 카페 분위기가 안 나서 별로야. 제가 진짜 카페 많이 다녔거든요. 없어요 인천에. 여기 청라에도 단 하나 있었는데 브런치빈이라고. 거기서 예전에 풍자 아지 아니 저 풍자님도 한번 실제로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풍자님 엄청 잘 되셨죠.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24시 안 하더라고요. 계시길래 그냥 인사했어.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갔어. 아 이름이 윤태웅씨였다고? 아 그래요? 왜? 그게 왜? 알아보셨지. 아니 BJ 중에 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무 자만한 얘기였나요? 예, 감사하게도 알아봐 주셨더라고요. 죄송해요. 예, 방금 좀 자만한 얘기였던 것 같네요. 그 인방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분들도 엄청 많이 알아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어딜 가건 사진 찍고 어딜 가건 사인하고 그래요. 예. 이게 다 12년 동안 방송해온 결과물이 아니겠어요? 네. 좀 블랙 좀 드릴까요? 어떻게? 네. 사이에서 졸라 유명해짐. 10대한테는 그 영상으로 이제 어필이 됐겠지만 2, 30대 애들한테는 2, 30대, 예, 20대부터 40대들까지는 예. 많이들 알죠. 툭하면 블랙으로 협박하네. 협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박엘러 님. 제가 아직까지도 저 아프리카 전체에서 저
질차수가 3위권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이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고, 제가 유튜브를 좀 늦게 시작해서 그러지 아는 사람들 많긴 해요. 예,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나 잘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저 자꾸 그 내려치게 하고 후려치게 한다 그래서 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예, 좀 병신 같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예. 블랙을 좀 드릴까요? 예. 거슬려서 블랙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마방거리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너무 마방 원투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좀 자제하라는 거예요. 예. 방송 분위기도 좀 바뀌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그 예 얘기를 하실 겁니까? 그 얘기를 예 앞으로 방송 잘해 나가야 되지.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기죽어 갖고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방송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가세요. 그냥 그냥 미련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가시고요 가시고요 예 가세요. 예. 우리 코트 입은 성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00개 감사합니다. 블랙 빠르게 가시지. 저는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랑 뭐 기싸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말을 말 그대로 그냥 좀 들어주면 좋을 텐데 자꾸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그러니까 제가 또 화가 나요. 그럼 또 담배가 마렵네요. 담배 한 대 피면서 예, 좀 삭히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긁지 마세요. 예, 긁지 말아주세요. 네. 사람들 좀 많이 알아봤다 뭐 이 얘기했다고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만하세요. 그만. 저도 힘들어요. 무궁화 고마워. 잘 필게. 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중한 건 잃어봐야 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좀 채팅 제재를 좀 하고 뭐 그렇게 심한 거 아니면 다 풀어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예 분위기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그 발이 못했더니 텐션이 엄청 떨어져 보이긴 하다. 발이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겠다 얘들아. 분위기가 하루아침 만에 바뀌기는 힘들죠. 근데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저도 오래 하고 여러분들이랑도 뭐 좀 돈독하게 더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예.
바빠서 내일도 안 올 수도 있잖아. 아니 오늘 왔어요. 예. 네. 비 왔어요. 오늘 인천에 비 많이 왔습니다. 표정에 드러나요? 질리는 사람한테 질려버리는 그 표정, 특유의 그 환멸하는 그 표정이 드러나요? 저도 이런 표정 짓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예, 아. 손석구 표정, 손석구 아저씨가 표정이래요? 아니 근데 뭐 나 힘들고 그런 건 아니고, 아 우리 뭐 어쩌다 이렇게 됐죠? 한 20분을 병신 같은 분위기로 보냈네요. 예, 그 밖에서 좀 사람들 좀 많이 알아봤다 뭐 이런 얘기 한마디 했다가 와, 자꾸 또 여러분들도 싸우게 되고. 예, 별 얘기 아니잖아요. 별 얘기 아닌데 이렇게 시비들 걸어갖고 그래요. 예. 별 가치도 않은 걸로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랑. 네. 도규철님 얘기 너무 좋다. 선 넘으면 블랙, 골사나 하면 강퇴. 오, 되게 좋은데? 그거 슬로건으로 걸어놓죠? 오, 되게 좋다. 간단 명료하네요. 선불 골강. 어. 오, 좋다. 명언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방송 뭐 규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채팅 규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얘기들 좀 너무 많이만 나눴는데, 예, 뭐 대충은 아실 거예요. 방송 오래 보신 분들도 아실 거고. 예.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꺼냈을 때 너무 막 그 질척이는 좀 불편한 그런 채팅들을 치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내보내는 거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다 남겨지는 거고 그런 거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이제 그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얼굴 많이 탔죠. 많이 탄. 그래서 이제 좀 저 뭐야 밖에 나갈 때라도 그 좀 바르고 나가요. 예. 선크림. 기미가 많이 생겼더라고. 백지훈 바봉님께서 아 우리 또 카페맨이 고맙다. 안녕하수 광. 백지훈 바봉님 할 거 없으면 월드컵 응원가 이상형 월드컵 고고하자라고 뭐 컨텐츠 추천해 주셨는데 싫어요.
생각이 고맙습니다. 아, 코트 강퇴하는 거는 풍선 몇 개인가요? 왜 그런 재미대가리도 없는 개병신 같은 채팅을 치시죠? 우리 스님 쪼글님? 개소리예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좀 저 방송 분위기 좀 잡고 그리고 오늘 방송 또 활기차게 즐겁게 해봐야죠. 예. 예뻐해 주겠니니 코트는 왜 이렇게 매력적이냐고요? 유혹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예. 진짜 죄송한데 저 요즘 고독을 즐기고 있어. 제발 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예. 또 여성 팬분들한테 또 그런 얘기 들으면 저 또 기분이 좋아져요. 멍구사님 고맙습니다. 네. 이성으로서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남자로서 매력을 아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남자로서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네. 맞아요. 여자들이 저 싫어해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이 가장 좋더라고요. 네. 일요일이 뭔가 좀 일주일을 가장 그 일주일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고 저는 이제 휴일이 월요일 화요일이기 때문에 가장 일요일이 가장 방송하고 방송할 때 좀 편안한 분위기. 네. 휴방 지키기 1위. 그런데 놀면서 일하는데 맨날 휴일 아니노. 가볍게 무시할게요. 화요일은 굉장히 네. 싫은 날이겠네. 아니요. 화요일도 화요일은 어떤 날이냐? 아, 내일 방송이네. 아, 진짜 보고 싶다. 우리 시청자들. 금요일 느낌인 거네. 난 그런 느낌? 화요일은 약간 진짜 아, 내일 방송이네. 아, 존나 설렌다. 시청자들 볼 생각에. 예. 가장 설레는 날. 편안한 날은 일요일. 설레는 날은 화요일. 진짜로. 진짜 설레요. 화요일은 내일 방송할 생각에. 예. 기분 개 좋아요. 정말로. 두루마리에 짐이라도 바르고 구라를 쳐. 침이 좀 덜 묻었나 보네요. 아, 그래요? 시청자가 먼저다. 카카.
뭐라고? 내가 화요일은 신을 저주하며 울부짖는 날이 화요일은.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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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놓고 30분 넘게 내 티켓 교육시키잖아. 이게 신을 저주하고 울부짖는 날이 화요일. 저 저주둥이 대며 놀리는 거 봐. 아이 웃기네 저 채팅이. 아이, 저스틴 뜻도 재밌는 친구구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채팅 쳤는데 이렇게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요? 아 오늘 이 새끼 한번 웃겼다. 덩달아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건가요? 예. 네.